남기의 웃기는 일상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남욱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. 짜라란 짠짠 짜라라라라라란 다시 들고 왔습니다. 탄산수 제조기. 요걸로 이제 한창 영상을 올리면서 여기에도 탄산을 넣어달라, 저기에도 탄산을 넣어달라 뭐 요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의 비율이 되게 많지 않아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갔었던 게 있어요. 근데 그 의견들이 최근까지 계속 달리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뭐에다 탄산을 넣을 거냐면요, 요거입니다. 아이스크림에다가 탄산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. 진짜 이게 왜 궁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탄산 아이스크림이라는 거는 나는 먹어보진 못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집에 가가지고 이게 입구가 되게 작아요. 여기에 딱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구슬 아이스크림이랑 폴라포도 이렇게 쏙 한번 들어갈 것 같고, 또 요거는 구슬 아이스크림인데 큰 버전 찰떡 아이스, 요렇게 네 가지를 들고 왔어요. 나머지 뭐 아예 꽂혀있는 거나 뭐 쭈쭈바나 통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은 이게 넣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미니 멜츠 구슬 아이스크림이고 캔디 프로스 맛. 다 떨어지네? 자 어쨌든 넣었습니다. 주입. 자, 다음은 네 번째 볼. 네 번째 볼은 들어갔어요. 탄산을 집어넣은 구슬 아이스크림입니다. 생긴 거는 그냥 구슬 아이스크림 그대로예요. 아이스크림에는 들어갈 수가 없나요? 안 되네. 이번에는 큰 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. 큰 구슬 아이스크림. 요거는 초코맛이고 보시면 알맹이가 되게 커요. 요거는 주입. 이게 막 다 튀어오르네요? 뭐야? 탄산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. 안 들어갔는데? 앞에 구슬 아이스크림 두 개는 둘 다 안 됐고 지금 폴라포랑 찰떡 아이스 이렇게 두 개 남았거든요? 그러면 이번에는 폴라포로 한번 해볼게요. 이건 왠지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? 이게 부셔져가지고? 이건 된다. 이건 돼. 주입.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요. 됐다. 이건 제가 컵에 따라올게요. 자, 요렇게 지금 슬러시 같이 돼 있고, 기포들이 보여요. 이거는 먹어보겠습니다. 와! 와! 환타 포도 맛이에요. 환타 포도 맛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놨는데 탄산까지 그대로 있는 맛이야. 맛있다. 이게 탄산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
앞에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건 덩어리니까 그 안으로 탄산가스가 못 들어가는데 제가 폴라포는 넣을 때부터 이게 약간 슬러시처럼 해가지고 넣었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탄산가스가 이렇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렇다는 것은 요 찰떡 아이스에는 안 들어가죠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넣어봅시다. 이것도 잘 안 들어가는데. 이건 안 돼. 이건 딱 봐도 안 돼.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